저 옆에 우리 강민구 턴나이트 대표님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패션이 아주 그냥 네, 스튜디오를 아주 환하게 만듭니다. 저는 뭐 더워서 그렇죠. 뭐. 평상시대로 입고 왔는데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이 밝게 입고 오셔가지고. 아,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네, 좋은 일 있으세요? 한 10년 넘게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저. 아, 그래요? 이 색상만 보면 다들 확실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밝은 옷을 입으시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윤희장이 있으면 밝아지는 것 같죠. 뭐 딱히 철야농성도 한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흡족해 하실 만한 부분들이 좀 생겼나 보네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우리 집에서 야 민주당이 슬슬 이제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 아, 좀 더 일찍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민심도 빠뜨는 거 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철야농성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우원식 의원님은 10일째 단식 중이신데 10일째인가요? 어제가 10일이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헬쑥해지셨던데 걱정입니다.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직접 취재진이 가서 저희들이 바로 라이브로 연결하기로 했어요. 오시원. 윤재갑 의원은 그 전에 또 한 7일 이상도 단식하셨고. 그만두셨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수진. 예, 김영진 의원들 지금 동조 단식도 하고 있고요. 아, 김영진 의원이 동조 단식 들어갔어요? 예, 어제 또. 어제부터? 예, 예. 아, 이수진 의원을 하다가 그만두신 것 같고 3일만 했었나? 사실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이 안 될 것 같은 걱정도 좀 있지만 뭐 원의 따위가 제가 해서 이슈가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단식이요. 마음은 진짜 항상 그렇게 어떻게 좀 더 강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집중되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좀 해봤는데 야, 그 인간이 곡기를 끊는다는 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근데 과거의 YS는 결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두환 때 그걸 해서 결국은 자기가 정치적인 발언권을 얻어냈죠. 네. 실제로 DJ는 그걸 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사실상 얻어냈고 한 건데 지금 아마 민주당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네. 그렇게 단호한 모습 보인다면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벌써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국물 떠먹는 퍼포먼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교할 때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모습을 보고 정당하게 느끼겠습니까? 이 대표님 그게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먹방 퍼포먼스 하고 누구죠? 김영선 의원인가? 그 양반이 뭐 떠먹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거야.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우리를 바보로 아니? 개돼지로 아니? 그러니까 심하죠. 오염수 방류하고 방류했을 때 후쿠시마 앞바다 바닷물을 퍼먹어야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 서울에 지금 방류도 안 했는데 그거 네. 하면 국민들이 웃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 전에, 아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반대가 40%가 넘어요. 근데 왜 한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자기 핵심 지지층들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광우병 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마라 이러면서도 지금 프레임을 걸고 가는 것 같은데 네.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광우병하고 또 상관없는 방사능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만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너무 좀 이 양쪽을 보고 있기는 답답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보다 더 하질에 국민 수준에 완전히 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정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정치 정당인데 네. 거기를 뭔가 호되게 꾸짖어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유지되는 그 지지율 뭐 나라를 팔아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30% 내외의 그 지지율을 보고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막으려는 부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비아냥대면서 있지도 않은 국물 퍼먹고 이런 부류를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막아달라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이걸 막아달라. 걱정이 되니까 국민들. 선전전하고는 좋다 이거야. 그건 민주당도 포함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소량용서 하고 좋은데 어떻게 막을 거냐. 국회에서 국회 권력 우리가 많이 줬는데 윤석열은 아예 뭐 막을 생각이 아니라 홍보전에 돌입했고 그게 안전하다고 과학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방출되면은 수산물 못 먹. 저도 못 먹겠어요. 이게 못 세계 우리 역사에 있지 않았던 최초의 일이잖아요. 최초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방사성 핵 오염 폐수라는 것이 안에 어떤 방사능 오염 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거죠. 그리고 이게 방류가 된 이후에 우리 체내 인체 내에 들어와서 한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암으로 발생하거나 뭐 더 힘든 질병으로 발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소명을 하고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걱정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일본의 역할인데 지금 그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괜찮아, 믿어, 안전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 라고 우기기만 하고 있는 거에다가 더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질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다들 기가 안 찬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 민주당이라도 좀 잘 싸워라.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싸우는 걸 넘어서서 반대 무조건 막아달라. 막아달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퍼포먼스 뭐 국민의 퍼포먼스는 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야, 참 니네들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도 아 국민의 민주당은 퍼포먼스 차원을 하지 말고 아 진심이죠 지금. 할 수 있는 아까 오늘 청문회 모두. 하자 그러는데 청문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봤을 때 8월 달에 방류하겠다는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조금 아쉬운 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하고 그 민주당의 그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서 좀 쳐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만나달라. 그러면 대통령실 앞에서 아니 야당 대표가 와서 막 다시 투쟁하고 이러는데 그거 안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안 만나줄 것 같아 저 사람. 어쨌든 뭐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앞에 가서 단식이라도 하고 만나자고 해야.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좀 액션을 해달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은 국민의 여론의 맞습니다. 대다수예요. 다 84%가 이건 반대하고 못 먹겠다 그러고 수산업 연간 사람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연간 사람 수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 누가 막을 거냐. 그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예. 더 압박 수위가 강한 그런 반대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변명을 하자면 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아예 IAEA 보고서를 마치 정과의 보도처럼 그렇지.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얘기를 해보자라고 약간 밀어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거기가 마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 줄 곳이니 거기 보고서를 본 이후에 얘기를 하자고 해서 우리 당도 무조건 그 보고서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상 이익단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IAEA 보고서도 지금 뭐 140쪽 분량이지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맹탕이었어요. 깡통이었어요. 예. 그 안에 실제로 일본 정부와 그리고 도쿄 전력에서 내놓는 데이터를 기본 바탕에 두고 뭐 확인한 사실 정도만 나열한 게 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과학적 검증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안 이후니까 네. 지금부터는 정말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 뭐 농해수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반대의 그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킨 이후에 이것을 UN 정기총회에 안건을 올리자. 아니, 국회 본회의 통과 안 돼? 결의안 통과 안 했어요? 결의안은 올렸는데 여당이 다 퇴장한 이후에 지금 채택하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상정이에요 지금요? 남았죠.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빨리 통과시켜야지. 이거를 가지고 유엔 총회의 안건으로 삼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너무 늦지 않아요? 9월이에요. 저도 전 그것도 늦어요. 그럼 더 빨리 행동할 수 있게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행동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 진짜 이럴 때 의원 외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고 영국의 노동당 의원들 만나고 뉴질랜드 등 뉴질랜드 이쪽에 국가들 뉴질랜드 만나고. 호주나 다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민주당 국민당 의원들도 만나고 연립정권이니까 네. 어제 제가 CNN하고 이렇게 BBC하고 외부 네. 언론을 잠깐 보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은 IAEA 보고서를 뭐 존중한다 뭐 그렇게 나왔나 봐요. G7에서도 이미 발표를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미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에서는 어, 이거 우려가 된다. 맞아요. 라고 보고서가 엉터리니까. 예,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IAEA 그 보고서를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책임은 질 수 없다는 건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IAEA의 그런 보고서 같으면 우리가 핵개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건 우리 대량 살상용 무기 아니다. 그렇지. 뭐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뭐, 핵 항공모함 만들 것이다. 이러면, 뭐 한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용역 주면 돼. 네. 이게 용역 준 거더만, 완전 용역 보고서야, IAEA.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건 민주당에서 꼭 좀 갖고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제 모든 결과들이 도출된 상황이니 저는 강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막아내야지 진짜. 21년도 지난 그 21년 6월이었죠. 국민의힘에 뭐 40명 넘는 의원들이 뭐 오염수 방류 반대 막 결의안 채택한다고 하고 난리 폈을 때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지사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IAEA를 신봉하지 말란 식의 얘기를 그때 본인 입으로 했어요.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큰 기구다. 이런 얘기까지를 그 당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취급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보고서를 보니 맹탕이니 저희가 이제 목소리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굉장히 참 이 좋은 게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친일 반민족 어떤 이런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네. 거의 뭐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냥 우리가 막 우리가 일본 정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국민의 그 건강이나 이런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민주당이 이번에는 더 훨씬 국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충선용으로 퍼포먼스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제가 그런 의원들이 있을 거야 하여튼 내가 하여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의원회계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 그리고 국내의 종교 특히 종교, 신부님하고 목사님들 또 스님들이 진짜 분노하거든요.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박강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싸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싸움꾼들 많잖아요. 이런 싸움 많이 해봤잖아요. 좀 야성을 찾아야 돼. 아, 시민단체에도 싸움 해보신 분들 많거든요. 전략도 잘 근데 짜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예전에 그 광우병이나 이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허위 과장된 이런 정치선동까지는 가면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 건강에 입각해서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전문가도 이럴 때 등장해야 돼. 그러니까 맨 원자력 끼고 있는 사람들만 등장하고 우리나라 얼마나 우수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생물학자. 보수 언론에서만 원자력 기구 쪽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 뭐 문제 없다라고 과학적 검증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의대 쪽 그렇죠. 교수님이나 뭐 생태학계 그렇지. 그다음에 환경 쪽 관련 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이걸 언론들이 크게 써주질 않아서 그럴 뿐이죠. 진짜 방사성 노출이라는 게 그 임산부들 엑스레이 찍을 때도 그렇게 조심하는 그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엄청난데 정부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 편에선 정부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그 의사 선생님 최대집 선생님 출연하십니다. 최재 의사님도 반대하는 입장이시고요. 아니, 어느 의사가 이걸 찬성하겠어 도대체.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말이 안 되네. 어느 의사가 병을 고치고 하여튼데 저 김건희 얘기 좀 할까요? 뭐 요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그 우선 그 양평땅 얘기부터 좀 할까요? 양평땅 그 여성 기업인 것 같고 자기가 멘토로 얘기한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양평땅은 어제 또 JTBC에서 이것이 김건희 일가의 땅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의 오라버니는 누구죠? 김진웅과 김진웅. 이 양반이 대표로 있는 ESIND. 여기서 그 종점 근처에 1km 부근에 7,842제곱미터의 땅을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의 도합. 그러니까 이 종점을 바꾼.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뚫고 종점이 양서면으로 결정이 됐던 거를 두 달 만에 강서면으로 그 강상면으로 바꿨지. 바꾸고 나니 주변에 500m 근처에 김건희 땅이 거의 7,000평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축구장 뭐 한 3개 정도 된다는 거. 네. 근데 찾아보니까 그 바로 옆에 1km 내 반경 내에 또 한 2,300평 되는 또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합 거의 한 만 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 또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저는 양파 껍질 같아. 참, 이거 우연의 일치가 너무도 잘 일어나는 네. 집이다. 본부장 카르텔입니다, 이거 진짜. 예, 로또 같은 그러니까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살 확률도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도촌동에 차명 땅 투기한 거,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천공이 이야기하면 또 그 어김없이 또 그렇게 정치에 반영되고, 그게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우리 전 국민들은 평생에 한번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우연의 일치가 이 집은 계속 일어난다. 정말 신이 내린 가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 강 대표님은 이제 사회 경험 많으시니까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땅이 한 만 평이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톨게이트가 딱 내려.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갈까요? 이게, 예? 이게 개발 사업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일대를? 뭐, 그것까지야 제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어요. 허가는 뭐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 언제든지. 아니, 교통 그 접근이 수월한 게 이 주변의 주택 개발,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쪽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쪽에서 발끈하고 나선 게 뭐냐면 뭐예요? 여기 종점이 지금 뭐 졸속적으로 변경된 문제는 둘째치고 그 근처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았거나 더 이익을 창출했거나 한 게 없다라는 걸로 지금 오히려 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원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이해찬 우리 전 대표님을 고소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고요. 그래요? 또 그거를 그 발언 내용을 짤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이게 유튜버를 고소하겠다. 아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또 이제 천공 문제 건드리거나 김건희 여사 건드리거나 하면 무조건 고소 고발하는 게 대통령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러설 의향이 없는 거군요. 그 고속도로 아이시 다시 두물머리 쪽으로 원래 안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네. 전혀. 그건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원희정 장관이 하고 싶지 않죠. 이제 국토부와 기재부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원희정 장관이 지금 어중간한 상황입니까? 아니 거짓말을 여러 번 했죠. 어중간한 게 아니라 말도 자꾸 바꾸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 이게 그러니까 원한 대로 갈 건지 변경한 대로 갈 건지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잖아요. 그 만약에 그 두물머리 쪽으로 다시 원한 대로 가면은 원한 대로 가게 된다면 누구 짓인지가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뭐 국정감사를 통하든 뭘 해서든 도대체 이렇게 졸속적으로 두 달 안에 이렇게 종점이 바뀐 사안들을 누구 짓이냐를 밝혀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인데 네. 이 외에 BC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국책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느냐 그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BC값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긴 다음에 0.5 이상 올라와야지 그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잘 만들어요. 그냥 민원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 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게 결국 양서면으로 종점이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힘들게 15년 정도 걸려서 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장모 특혜에 또 관여를 했던 김선교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의원직을 박탈했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결정될 당시에도 이분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아 강상면으로 바꿀 때 내가 했어라는 말을 또 하고 나옵니다.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뒤집었을 때 모든 훈장을 내가 다 뒤집었으면서 훈장을 받겠어라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기재부도 포함된다라고 한 게 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켜줄 당시에 변경을 하면서 추가되는 세금이 거의
1,300억 가량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사업비도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업비 내역을 보고 아, 통과를 시켜줄 때 가능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는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국토부는 이 안을 제출하는 거에 네. 역할을 하고 기재부는 실제로 들어갈 소요 비용들을 결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국토부 다 걸려있는 겁니다.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예, 움직였구만. 예. 충성맨들이 어딘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강 대표님이 ESIND라는 이 부동산 개발업체 김진우라는 사람이 꼭 대표라고 이 업체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과연 이 공지구 개발 사업 추진했던 회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양평이 쪽에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바꿔서 그럼 이게 40분이면 온다고 하더라고 강남에서 이게 아 이 40분도 안 걸리나 하여튼 엄청 최종 강남에서부터 연결되는 노선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황금도선이 완전히 완전히 뭐 거기서 뭐 이거 만약에 강 대표님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뭐 만들겠어 이거 만든다면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랜드 타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완전히? 야, 뭘 해도 다 되지 않나요? 뭐든 다 되지 뭘 해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서 가까운 차로 한번 쫙 풀려있는 고속도로를 그것도 강남에서 타고 거기에 뭐 집값이 조금 더 강남보다 싸면서 쾌적한 펜션 사업을 해도 펜션을 해도 돼요. 하고 뭐 쇼핑몰도 짓고 쇼핑몰 짓고 뭐 할 건 무궁무진하네요. 뭐. 땅이 없어서 그렇지 쇼핑몰 짓고 또 뭐 유락시설을 줘도 되고 야 이건 뭐 땅값은 그냥 오르겠죠. 내가 보기엔 절대로 이거 다시 철회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아니 이거 아마 원영 장관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게 이런 김건희 오빠의 저런 회사도 있지만 네. 과거에 작년에 대통령 취임했을 때 대통령실 옮기면서 막 그 공사를 했던 그 회사도 김건희 주변의 오빠와 관련된 업체였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수익 계약했던 업체들. 이런 그 업체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언젠가는 진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네. 확 뒤집어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K스포츠 미르 재단 털듯이 네, 네, 네. 그렇게 털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권력의 힘으로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그냥 좌시하지 말고 어떻게든 두드려 잡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이게 네. 지금 이권 카르텔까지 전형적인 거지 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몇 년 동안을 이 사업을 계속 검토를 했었고 영향평가도 네. 마쳤고 했던 거를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나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바뀌고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바뀌고 예, 뭐 이렇게 저기 국민들하고 저기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대통령 취임 후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 파트너인 김건희 여사가 남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통령과 그리고 검찰, 대한민국 검찰들이 어떤 조사를 할 때 경제 공동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경제 공동체니까 이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네, 예.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요. 요새 탄핵 얘기하면 네. 뭐 경계하던데 그런 얘기 하면서도 김기현 대표가 먼저 언급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탄핵 사안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네. 민주당에서 대응 TF팀이 현장에 갑니다. 열심히. 그래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직접 그 상황들, 주변 뭐 땅 다 보면서 이야기를 그 하거든요. 그 토지 대장 다 띄워서 네. 이 정도면 특검으로 가도 그럼요. 특검으로 밀어붙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이 만 평만 있을까? 하여튼 뭐 저는 만 평도 엄청난 거예요. 10평도 엄청난 거예요. 드러난 것만 이런데 저희가 뭐 둔감해져가지고 진짜 도촌동처럼 차명으로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놓는지 어떻게 할 건데 야, 예, 그랜드 플랜이 내가 보기 그거 입수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랜드 플랜이 의미 있어. 지금 잠깐 언급되다가 쏙 들어간 기사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뭐예요? 장모 요양급여 무죄 판결 줬던 예. 그런 판사의 부인이 또 부동산 이 은순 이 개발 업체 주변에 같이 땅을 샀던 뭐 그런 정황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권 카르텔에서 법적 카르텔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띄어서 그 조사해 보면 이 부동산 개발 업체 외에도 유력자들이 나오겠네. 이 가까운 사람들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처에 대장동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업 털어보니 법조인들이 그렇죠. 예. 이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요? 잘못하면 무조건 저희가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저희는 의혹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번 김상진 씨가 고발을 갔다 왔는데 말 조심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저는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또 저를 고소해가지고. 그래요? 요즘 그게 유행이야. 그분은 뭐 하세요? 그때 출마하려고 했다가. 글쎄 뭐 강신업 변호사가 뭐 요즘 강신업? 예. 네, 강신업 왜 대표님 왜 고발해?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과거에 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죠. 했더니 이제 저 보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어요. 그럼 고소 당하셨는데 오늘 마음껏 하시죠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냥 뭐 다 해버리세요. 그래서 뭐 저는 기왕 뭐 베릴 몸이고요. 그래요. 어? 야, 진짜. 그 얘기만 좀 저 얘기할까요? 295만 여성 기업인 명예 멘토. 이건 또 뭐야? 아, 여전히 안 발음이 안 되시더라고요. 아니, 연설문을 읽는데. 그래요? 아니, 지금 한 두어 차례 이상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뭐 공식 행사에 가서 뭐 연설문들을 네. 읽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짤이 돌면 사실 그냥 행사에 참여만 하고 격려만 하고 네. 보여주는 그런 사진만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여기서도 또 긴 연설문을 읽었는데 매 문장마다 발음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중요한 건 뭐 그건 아니죠. 그 이유야 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폭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하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또 강원도 인근에 가서 쓰레기 뭐, 바다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핵폐수는 방류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징어 회도 먹었고 이 여성 기업이 여기 가서 자신이 명예 멘토래요. 멘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함께 뭐 좀 뭐 여성 기업인들이 잘 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앞서서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그 이부진 사장을 자꾸 대동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쪽 관련 회사를 나와서 그 그룹사 내에서는 예전에는 이재용 회장보다도 오히려 이부진 사장이 경영 능력이 낮다라는 평가도 네. 실제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어떤 이제 여성 리더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부진 사장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네. 이부진 사장도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또 휘말려가지고 감옥도 다녀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멘토라고 하는데 어디 감히 이부진 사장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부진 사장이 허위 경력 학력 조작 이런 거 뭐 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논문도 그 따위로 쓴 적도 없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하면 또 고소를 먹을 것 같은데 네. 레벨이 이부진 사장하고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연설문 읽는 거 보면 네. 그 정말 끝까지 다 듣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이부진 사장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태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단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이부진, 거예요. 평범한 알로보, 가족. 이부진은 알로 보겠지.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상황에서 사실 한 명은 대통령의 부인이자 국정 파트너까지 올라간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더 성공을 했느냐 이거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힘든데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코바나 컨텐츠도 그랬고 뭐 이 부동산 개발 쪽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갑작스러운 성공을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했다라고 믿을 사람은 김건희 쪽이 더 강할 거다. 그런 면에서 네. 노하우를 알려줄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하나 있을 거다. 특별히 알려줄 수 있는 다른 노하우. 뭐예요? 꼭 검사를 만나라.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중요성. 외부에 비춰지는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방금 남영희 위원장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주식, 재밌으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은 것 정말 같은데 정말 좀 이게 주가 조작 이거 좀 특검으로 좀 가주십시오. 특검 지금 내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팩트 네, 또 12월이면 결정될 거예요. 박사학위 따는 노하우도 있고 예, 어떻게 공부하면 박사학위를 딸 수 있다 뭐 그런 거. 좀 다른 시각에서 본인이 알려줄 수 있는 K컬처 영업사원도 한다 그러고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좀 네? 고소당하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민탱 대표님 뭐, 아니 자기가 그 KTS 저 BTS 블랙핑크 얘네 뭐 영업해서 그 큰 게 아니잖아요. 예. 좀 본인의 의혹이나 좀 제대로 털고 수사 받을 것을 받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카르텔과의 뭐 전쟁 이러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이미 지금 카르텔화 되어 있는데 네. 그것부터 좀 깨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 이런 식으로 광폭행보하는 이후에 네. 엄청난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좀 걱정이 있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실제로 범죄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네. 사실로 여겨질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막 그 국민들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국민들 더 열받는 거죠. 권력이 정말 권력이 취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의 이전에 그 후보 당시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내조만 하겠습니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네. 사과를 하든지 정말 공식 기구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두겠다라는 얘기라도 최소한 해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정말 권력에 취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두 분도 뭐 하신 말씀 네. 없습니다. 요새 답답한데 민주당이 더 잘 싸워주면 좋겠는데 예. 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철야 농성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예, 낼 수 예. 있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느냐. 뭐 그게 제일 국민이 제가 보기엔 바라는 바가 저는 그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대표님은 네. 최근에 그 윤석열 정권이 한 1년 한 3, 4개월 집권을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민들한테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 그렇게 해보니까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지고 이러니까 핵심 지지층만 몰고 가자 이러면서 통일부 장관도 뭐 거의 극우 유튜버 수준의 사람을 네. 앉히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가다가 보면 완전히 국민들은 그냥 예, 막 분열이 돼가지고 네. 나라의 이 어떤 후쿠시마 원자력 이런 문제도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다 정치로 이용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네. 거의 뭐 대통령 자체가 예. 그 후 유튜버 화 되었다 네. 그렇게 봐집니다. 걱정입니다. 예.